끝낸 소감이 어때요? 나 무지 고맙죠?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. 미안해요.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없어서. 그러니까 그만 가요. 어서 아르바이트를 가든 엄마한테 가든 어서 가요. 아저씨, 나 사랑하죠? 아니라니까! 난 아저씨 생각만 하면 심장이 막 뛰는데,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. 씻어. 씻고 가. 이제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았어? 앞으로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. 나타나지도 마, 다시는! 절대로 만나는 일 없어야 돼. 알았어? 계속 이렇게 숨바꼭질 할래요? 그렇게 결정났으니까 오늘 안으로 퇴원하세요. 안 돼요. 호흡기만 빼도 엄만 그냥 죽잖아요. 그 상태로 어딜 가라고요.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데요. 아저씨 제발. 답답한 아가씨야. 퇴원 조치도 이 윤리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야. 아, 체납액이 집안채 값이 넘는데 이 상태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셔봐요. 장례도 못 치른다고. 돈 다 갚을 때까지 영안실에서 꺼내가지도 못해요. 영안실에서요?
그럼 병원에서 그냥 절 쓰시면 안 될까요? 뭘로 쓰든 괜찮아요. 어떻게든. 아저씨, 퇴원은 안 돼요. 엄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. 아저씨, 제발요. 에? 능력 있는 보증인을 다시 세워요, 그럼. 아가씨 말고. 보증인이요? 아니면 담보라도 잡히든가. 에? 아니, 집이든 자동차든 뭐든. 하여간 우리도 뭐가 있어야 방법을 찾죠. 해볼게요. 그때까지만 꼭 기다려주세요. 엄마 생각나? 중학교 때 엄마가 무대의상 만들어줬던 거. 발표회 때 발레하는 거 보러 와서는 내 딸이 참 천사 같구나 그랬었잖아. 나 춤추는 거 보고 있으면 숨이 다 멎는 것 같다. 나 또 쳐볼까? 그때처럼? 엄마 나 이뻐? 나 지금도 그때처럼 잘하지? 잘 해왔지.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왔지. 그치, 엄마?